이게 지금 옛날 색깔이에요. 이게 35는 35% 루마 이렇게 써놓은 거고, 옛날에 제일 쳐졌던 게 3M을 쳐졌고, 자외선 여차단이 얼마만큼 되놨다 해서 이제 그게 차단율이 싸게 해주면 7만원짜리도 해. 사실 제가 썬팅 점검도 하고 시공 좀 하려고 하는데, 썬팅 하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97년부터 지금까지 왔으니까 한 2, 3년 있어. 한 3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 이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죠. 안산에서 뭐 세차장도 하고 있었고, 이제 장안동에 와가지고 97년부터 이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 썬팅 기술을 배우게 된 계기라든지, 아니면 썬팅을 내가 꼭 해야겠다라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기술 없이 일을 시작하니까 이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기술을 배우게 된 거죠. 그때는 이제 뭐 선루프도 했었고 경보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주종목이 이제 썬팅이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썬트 핸즈가 좀 오래 돼가지고 좀 많이 좀 다른 상태예요.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루마로 해가지고 남들 하는 만큼 농도는 했었거든요. 이 필름이 되는 거는 이게 뭐 해놨다고 해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그대로 색깔이 있는 게 아니고 필름이 틀리기 때문에 빨리 변색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일찍 되면 몇 개월 만에 색깔이 변색되는 것도 있고, 좀 필름이 괜찮은 것 같은 경우는 뭐 4, 5년 지나도 거의 티 안 날 정도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도 거의가 지금 빌만 있는 상태로 봐야죠. 색깔이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제 햇빛도 들어오게 되면은 금방 열이 뜨겁고 덥고 이제 여러 가지 좀 불편해지겠죠. 이게 지금 옛날 색깔이에요, 이게. 옛날에서 이것도 더 진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올리면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이지만은 여기는 항상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만큼 바랬다고 보면 되죠. 거의 완전 바랬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 종류가 좀 뭐가 있을까요? 종류가 굉장히 이제 많지만은,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맨 위에 에스크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뭐 35% 35는 35% 루마 이렇게 써놓은 거고, 네. 저 에스케이시는 고급 T5%는 필름으로 얘기하면 제일 진한 거예요. 5%짜리가. 또 옆으로 보시면 이제 루마 있고, 또 조연도 또 3M도 있죠. 그리고 또 이쪽에 있는 필름들이 고급 필름이에요. 질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저쪽 이제 들어오는 입구는 이제 일반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아주 뭐 고가 필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느 가게마다 다 갖춰놓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이렇게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루마만 쓰고, 3M만 쓰고, 그런데 저런 하다 보니까 SK하고 루마하고 3M하고 이렇게 좀 쓰고 있는 편이죠. 이 SK신 내가 뭐 쓰고 있다고 쓰는 게 아니라, 솔직히 SK신 필름은 다른 필름 보듬도 안에서 보면 뭐 선글라스 식으로 해서 약간 푸른 빛이 나면서 눈을 편하게 하면서 선명도가 좋아요. 아주. 그리고 좀 틀려요. 이렇게 좀 뿌옇지가 않고 하트 하고 나면 괜찮습니다. 좋기 때문에 저는 손님들한테, 소비자님들한테 SK신을 좀 많이 가는 편이죠. 아, 추천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루마는요? 잘 아다시피 광고가 엄청 많이 하는 게 루마예요. 그래가지고 신차가 나올 경우에는 거의 루마로 돼서 많이 나오고, 또 손님들은 그렇게 루마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루마로 선한 분들도 많죠. 그럼 어떻게 보면 루마는 성공한 거네요. 광고를 많이 해서. 아무래도 틀리죠. 3M은 뭐 좀 특징이라든지. 옛날에는 필름이 종류가 많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제일 쳐졌던 게 3M을 쳐졌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루마가 좀 나왔고, 찍은 것도 이제 손님들이, 그 써붙은 손님들은 그렇게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이 나쁜 것보다도 싼 게 있고, 중간급 있고, 비싼 게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각 회사 필름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저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이제 고급 필름인데, 이제 좀 반짝거리는 저 파란 색깔 나는 반사 거울 비치듯이. 네. 차량 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반사 필름 같은 경우에는 좀 햇빛이 많이 차단이 된다고 봐야죠. 비반사보다는 차단도 되면서 이제 손님들이 딱 차보면 차가 멋있어요. 또 그리고 외관상으로 봐도 차가 이쁘니까 하는 분들이 많죠. 또 이게 저 몬스터 필름이에요. 이게 몬스터 그 반사 필름인 거예요? 네, 저 뒤에 쓰는 게 반사. 생각보다 이게 막 심하진 않네요. 너무 반사가 심하면은, 예. 햇빛이 반사됐을 경우에는 상대방 차에게 미패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자외선? 네. 자외선은요 거의 90% 이상 된다고. 90% 이상?
자외선 차단이라는 거는 이렇게 예. 보통 일반 필름도 많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열 차단이 얼마만큼 되나 따라서 이제 그게 차단율이 높은 거죠. 그럼 열 차단이 얼마 정도 돼요? 이게 아까 78%. 78%? 그렇죠. 아, 78%. 네. 그러면 일반 그 비반사 필름은 열 차단이 대략 좀 약하죠. 아, 좀 되긴 되는데 약하죠. 아. 그렇지만 열 차단 많이 되는 거는 손을 대나 내가 이렇게 얼굴 대면 벌써 열이 벌써 느끼실 정도로 차이 나요. 아. 이 비싼 필름은 엄청 비싸거든요. 전면 아. 하나에도 뭐 50만 원짜리, 80만 원, 100만 원짜리 이렇게 아, 전면 하나만? SK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필름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앞유리만 뭐 싸게 해주면 7만 원짜리도 할 수 있고 8만 원도 되고 비싼 거 같은 경우는 한 15만 원 선, 20만 원 선 아주 비싼 거 우리는 현재까지 한 50만 원짜리까지 있어요. 전면 하나에. 근데 그럼 전체는요? 전체는 이제 20만 원서부터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차에 따라서 또 고급 필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급 하려면은 한 28만 정도 이상 해야 그래도 필름이 최소? 네. 그러면 그 저렴한 거랑 조금 고급형 이렇게 조금 두 가지 놓고 네. 이게 육안으로 조금 이게 티가 날까요? 손으로 만져보면 알아요. 이게 지금 SK에서 이게 일반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구나. 일반 필름이라도 좋습니다. 이거 SK 이거는 한번 필름 만져보시면은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열 차단된 데는 이게 필름이에요. 이거 한번 만져보시고. 뭔가 그 좀 묵직한 면은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가? 왜냐면 이게 이제 열 차단 많이 되는 거는 이제 네. 필름이 약간 두께도 있지만은 바삭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바삭. 바삭한. 네. 아 만졌을 때. 네, 네. 소리도 틀리고 우리 그냥 보면 알죠.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농도인데 국민 농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전면은 30% 정도로 많이 하시고 이제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 많이 한다고 보면 되죠. 이 전면 같은 경우에는 좀 눈이 이렇게 아주 안 나고 괜찮다고 했을 정도면 30%를 많이 해요. 30%. 그래야 이제 햇빛이 쨍쨍 쬐 때도 열이 덜 들어오는데 100%여서 이제 농도로 30%를 얘기하는 거죠. 좀 진한 거를. 그 70%가 안 보이고 30%가 보인다는 얘기죠. 30년 벌써 이게 전면이고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30%보다 약간 이제 연한 게 있어요. 50%라고. 저걸 보시고 보면 이렇게 좀 굉장히 연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일반 필름에다 50%니까는 색깔이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는 밖에서 너무 속이 훤히 들여다 보여. 아무래도 열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렇게 흐리지만은 열 차단 잘 되는 게 있어요. 눈자락 같은 경우는 15%를 해요. 그래야 이제 백밀러 보는데도 이상이 없고 거기서 더 진하게 되면 이제 화선 변경할 때 잘 안 보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여기 T라고 10이라고 써있죠. 예. SK 여기 10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엄청 어두운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15%는 너무 연하고 오픈 너무 진하고 중간급에서 나온 게 T10%가 나왔어요. 아, 이거 열 차단이 어느 정도 나와요? 60% 이상 남도 보시면 돼요. 아, 60% 이상? 썬팅은 제가 오래 했지만 지금도 어려운 게 썬팅이에요. 요새 또 차들도 다 고급차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경 써서 이렇게 뛰죠. 기존에 돼 있는 거는 필름이 잘 안 떨어져요. 이게 약품이에요. 본도가 이게 좀 있으면 이제 녹아요. 이게 다 본도가 묻어서 나가지고 이제 그때 망기 작업해. 이렇게 하면 이제 필름이 다 묻어 나오는데 기존에는 본도가. 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상품물을 이게 비는 물이거든요. 비는 물을 하면 이 기존에 있는 본드가 이게 잘 벗겨지죠. 그리고 이 물을 또 우리가 썬팅 붙일 때 이 물을 하는 거예요. 이 필름이 딱 붙이면 이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게 움직여져서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고요.
아까 비닐 이거 뜯은 거 아니에요? 뜯었는데 네. 너무 얇게 뜯어가지고 이 필름은 그렇게 안 떨어져요. 필름마다 이렇게 다 틀려요. 똑같은 필름인데도 그래요. 차를 먼저 뒤로 빼고 차님 차 이제 안에서 작업하시게요? 예. 그래 좋을 것 같아요. 성형으로 한다 그러는 건데 잘 고지기 때문에 비누질을 해놓은 건데 움직여주는 역할. 이게 우리가 쫙쫙 펴져요. 좀 이따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필름을 안에서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류가 많이 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쭈글쭈글한 게 그걸 고여야 돼요. 티지 그랜저 이게 저겁니다. 편법. 어디? 티지 그랜저. 아. 이거 다 써 있잖아요, 다. 아~ 여기 다 써 있잖아. 그랜드 스테레오스 GV80, 뭐, 올드 투싼 마이티. 아~ 요쪽은 현대, 기아, 삼성, 쌍용. 아~ 외제차 이렇게 다 줘가지고. 아, 미리 이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그렇죠. 이게 T10으로 지금 자르는 거야. 저한테 T10으로 지금 여선 저거하고. 이게 지금 두 겹이잖아요. 아, 써 있네요, 이게 차명이. 예.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이게 이제 여선 가대예요. 이런 게 이제 여기까지 여선 가다고. 이게 지금 거의 전체적으로 다 있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문짝이고, 여기 문짝 가다고. 그 이거는 버리는 거야? 네, 버려. 파츠 버리면. 아깝다 저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아깝던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열을 가하면은 수축이 돼요.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오므라들면서 그 원형을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치마에 이게 주름치마 있잖아요. 주름 잡히는 거. 그런 거 이제 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리가 똑바르면은 골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곡이 많이 졌다고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는 이런 데가 막 쭈글쭈글 했었는데 지금 저 열로 가해지고 나서 지금 이 필름이 유리에 쫙 달라붙었잖아요. 이렇게 달라붙어야 이게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특히 앞유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 예민해서 앞에 작업하고 이거 구는 작업할 때는 누구랑 말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한눈 팔고 얘기해도 보면 필름을 태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붙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안에 있는 거 이물질과 먼지 같은 거 깨끗이 닦고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바로 그냥 자르지 뭐. 아까도 몇 번 닦았지만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깨끗이 닦은 다음에 이제 이거 마지막 작업이 들어갑니다. 먼지가 또 묻었는지도 모르니까 미세먼지 같은 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전면할 때는 아주 엄청 이게 예민해요. 이걸 가스 퀴징을 해주고 안에 이제 공기 빼주는 거죠? 네, 이제 가스 퀴징이 1차적으로 이제 쳐주는 거고 이렇게 딱 켜주는 거 이렇게.
지금도 이제 물기를 깨끗이 뺐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약간 아른거릴 수가 있어요. 한 2, 3일간은 만지도 마시고 닦지도 마시고 자연스럽게 마르게 그냥 놔두시는 게 좋아요. 2, 3일 정도. 네. 우리가 쭈글쭈글하고 이제 마르면 팽창 돼가지고 제 모양 찾듯이 이 썬팅 핀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약품으로 해놓은 과정이기 때문에 필리 뜨면서 엿선이 나갈 수도 있고 그냥 덮방해도 이렇게 큰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나다녀 보면 유독 진유리가 이렇게 기포처럼 이렇게 버블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게 뽀글이라고 그래요, 저희는. 아, 뽀글이. 본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필름을 붙이잖아요. 워낙 이게 날씨가 뜨거우니까 이게 녹아 있다가 이 수축 작용 때문에 그렇게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주한테 물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차를 거의 안 타고 다니고 이제 밖에 주차를 많이 세워놨다는 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밖에서는 블랙이죠. 근데 이제 안에서 보니까 약간 안에서는 이제 푸른기가 나잖아요. 네, 푸른기가 나요. 그래서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드 돼 있던 거는 이렇게 앞에 벗겨 있는데도 마르고 나니까 또 그냥 찍고 지금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앞만 필름 잘 붙이면 뭐예요? 제대로 닦지 않아 가지고 안에 이물질 묻어 있으면 하나 많아지 다시 해야 되는데, 그죠? 선생님, 그건 뭐예요? 이게 이제 물기가 이거 아니면 이게 타고 올라와요. 이게 막아주는 역할. 그럼 마를 때까지 조금 끼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려치는 게 창문 내리면 자동으로 빠져요. 그냥 이렇게 잡아 빼셔도 됩니다. 그 열차단 같은 것도 이게 시간이 흐르면은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거기가 맞는 거죠, 원래? 근데 열차된 데는 필름은요, 이게 쉽게 변색이 잘 안 돼요. 지금 우리 이 필름 같은 경우는 만약에 5년 이하로 색깔이 변색이 되고 이렇게 금방 탈색되면은 그 AS를 해주잖아요. 일반 필름은 어떤 필름은요,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파랗게 아까 잉크 색깔 변하듯이 그렇게 색깔 변하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좋은 필름들은 4년 이상 뭐 그 대대더라고요. 아, 필름 좋은 거는. 사장님 차가 좀 이뻐진 것 같아요. 기본에 여기 매매 시장이잖아요. 예. 차가 안 팔리면은 썬팅 새로 하면은 일주일 안에 팔린다는 그런 농담들을 해요. 이 옷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시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비싸게 해주고 열차단 필름을 하는 거예요. 세차라든지 주의사항 할 게 있을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차는 알아서 해요. 썬팅 새로 저거 있으면. 만약에 내가 셀프 세차로 하려면? 밖에는 상관이 없어요. 밖에는 상관없는데 실내는요? 전면 같은 경우는 한 2, 3일 동안 만지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말리게 하고 문짝 같은 경우는 내일 아침에 사용하는 지장이 없어요. 특히 이제 그 세차하실 때는 세차장 가서 한지 얼마 안 됐으면은 세차하는 분들한테 썬팅이 얼마 안 돼 얘기를 하면 알아서 해줄 거고 내가 셀프 세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밖에는 상관이 없는데 안에는 필름만 그리지 말고 다른 데 닦으셔도 그렇게 문제될 것 같습니다.